9.26 examples in standard 해서 iterate가 동작하는 것 type item 하고 좀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ind도 나와 있죠. find도 이렇게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예제를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요 double borrowing 같은 경우 여기에 왜 이렇게 쓰이는지 이게 좀 깜깜하죠. 요거는 우리 중고 3년차 수업 시간에 들어서 공부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으니까 요 3년차에 들어와서 중고 3년차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9.3의 higher order function은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 mechanism이에요.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특히 3년차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imperative 방식 이른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우리가 잘 쓰던 방식이에요. 그죠? 요런 방식으로 뭔가를 리턴하는 건데 요것을 펑셔널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뭐 RxJS나 콜백이나 Xstring 같은 FRP 자바스크립트의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FRP 방식의 경우에는 다 뭘 쓰고 있나요? 클로즈로 쓰고 있죠. 그렇죠? 클로즈는 그러니까 FRP 방식,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특히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클로즈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펑셔널 기법으로 코딩할 때 그때 클로즈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잘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벌징 펑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재밌는 주제입니다. 얘는 리턴되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이 없다. 패닝이니까 리턴될 게 없죠. 또 예제가 아주 좋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제인지 볼까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동작하는지 얘는 보시면은 U32를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장인데 매치 문장입니다. 매치 문장. 그러면 매치 문장만 따로 떼서 마찬가지 어디션의 데이터 타입은 U32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매치가 이 i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죠? 나머지가 1이다. 이게 매칭되면은 i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폴드맨 컨티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컨티뉴를 하게 되면은 리턴되는 값이 U32가 아니에요. 그죠? 리턴되는 값이 U32가 아니고 리턴되는 값이 없어요. 그냥 리턴하질 않아요. 그죠? 왜 컨티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U32를 리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리턴했을 때 그것이 U32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만 아예 리턴을 안 해버리게 되면 문제될 게 없죠. 리턴을 해야지 걔가 U32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아니면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턴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U32가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션에 뭔가를 리턴해야 되고 그것은 U32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펑션이 뭔가를 리턴한다면 그 리턴되는 값은 U32다라는 의미예요. 의미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함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